그럼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어쨌든 결혼을 계기로 한 공제 금액 범위가 네. 늘었잖아요. 그렇죠. 늘어났죠. 네. 그러면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의 축의금이 좀 더 많은 액수가 네. 결혼 직후에 네. 신혼부부에게 간다 그랬을 때 문제가 네. 될 확률이 더 적어졌겠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요건을 맞춰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법이에요. 그래서 법의 취지는 애국자는 이제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개념인데 결혼하면 애국자? 그럼요. 결혼 출산 예, 결혼율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출산율은 뭐 거의 지금 그쵸.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장려를 하고자. 라는 부분에서 이제 생겨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금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결혼 자금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혼인을 하는 기준으로 전 2년, 혼인을 하는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후 2년, 총 4년 사이에 금액을 줄 때는 최대 1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년 단위로는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 혼인 공제를 통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친 1억 5천만 원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인당인 거죠.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부부니까 두 명 남편이 받고 아내가 또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둘이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과 후 2년 사이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혼인일이라는 건 결혼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의미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추세에 보면은 사실혼이 많거든요. 결혼식만 하시고 혼인신고를 최대한 하고. 미루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셔서 이 결혼식 일자를 기준으로 준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년 그 사이에는 혼인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먼저 자금을 좀 주셨다라고 하면 증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2년 안에는 혼인신고를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셔야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출산율도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출산을 하게 됐을 때도 공제를 해줘요. 아, 네. 네, 그래서 진짜 애국자를 위한 공제네요. 애국자를 위한 공제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출산은 사실 이제 내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받고 증여를 받을 수는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 보니까 출생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만 받으면 똑같은 금액 1억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은 아까 결혼을 할 때 받았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결혼할 때 안 받았으면 출산할 때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서 통합해가지고 결혼하거나 네. 출산을 할 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를 낳으면 그때 또 생기나요? 아니요. 이건 평생에 한 번. 한 번만. 네, 아, 알겠습니다. 아마 근데 이 부분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녀가 이제 낳을 때마다. 상속처럼 지금 뭐 다자녀인 경우엔 공제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네. 낳을 때마다 공제금액을 늘려주면 뭐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그 다자녀인 경우에 훨씬 더 혜택을 주게 된 것도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출산 장려의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출산을 하고자 하시는 연령대 분들이 상속을 크게 걱정을 할 만큼의 나이대들은 아니시기는 한데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세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 이 개정을 기반으로 나중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가 많으면 어떤 공제 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속의 재산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인이 많다 보니까 네. 나눠 가지는 금액들은 적어지거든요. 예, 자녀가 한 명일 때는 혼자서 다 그렇죠, 가져갈 수 있겠지만 자녀가 100명인데 100억 원을 상속을 한다라고 하면 각자 받는 건 1억밖에 안 되지만 세금은 100억 원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을 자녀가 많을수록 좀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더 가보면 이제 비과세를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없는 또 항목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뭐 네 번째 항목이죠. 이거는 이제 결혼 혼수용품. 결혼과 이어져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면은 뭐 집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 또 새로운 가전제품들을 좀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가구도 있고. 네, 가구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 통념상
흔하게 발생하는 수준의 금액 정도라고 하면 이거를 부모님이 대신 사주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냉장고, 뭐 TV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호화 사치스러운 상품이다, 뭐 제품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아니면 뭐 초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은 호화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에 꼭 필요한 혼수 용품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치료비, 병원비죠. 네. 어쨌든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고 그쵸?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네. 이 실질적으로 치료비에 들어가고 병원비에 사용되는 금액을 증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료비는 부모님이 내줘도 증여는 네.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세금 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금액들은 사실 이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다라는 규정이 애매모호한 규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의 수준인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의 크기보다는 사실 용도에 직접 그 돈이 사용됐는지 용처. 네. 사용처가 소명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는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 지금 항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배려의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 장애인 분이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금액까지는 매년 수령을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누군 거예요? 자녀가 아니어도 돼요. 흔히 증여는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자녀가 돈이 많으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직계 존속이거나 직계 네. 비속이거나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 받는 분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라고 네. 하면 이 장애인 분이 어떤 보험에 가입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뭐 매년 나오는 보험금이 있다라고 네네. 하면 이 보험금이 연간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4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금액이다. 4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장애인 되는 가족이 거죠. 있을 경우 비장애인 가족이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거는 비과세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증여 파트를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증여 같은 경우는 사실 상속에 해당하는 것처럼 공제 금액들이 크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한다라는 거 평생에 한 번 누구는 두 번일 수 있겠지만 평생에 한 번에 있는 그 이벤트일 때 공제 금액을 조금 늘려준 거지 네. 기본적인 골자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이 아직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좀 줄이고자 한다면 증여의 과세 체계 방법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세는 취득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를 해요. 내가 얼마를 무상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명으로 과세 받는 그 금액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세금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네.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를 건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네. 작은 건물이에요. 네. 지금 기준으로는 20억 정도다. 네, 라고 하면 저 혼자만 받을 수 있게끔 100%를 물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을 물려받게 되면 제가 납부를 해야 되는 증여세가 대략적으로 한 6억이 넘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20억을 받는데 네. 거의 27,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돈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받는 그쵸? 건데 물려받는 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 돈을 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저희가 제가 외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4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화목해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우애가 깊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우리가 똑같은 지분으로 똑같이 나눠 가져도 우리는 다투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똑같이 자녀 첫째부터 넷째까지 4분의 1씩 증여를 한다라고 네. 하면 각자 받는 금액은 5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5억 원만큼 받은 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저를 포함한 나머지 자녀 3명이 각자 납부하는 세금은 7,700만 원 정도가 돼요. 아... 그러면 이 4명의 세금을 다 합쳤을 때 총 3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혼자 100%를 다 받았을 때 하고 자녀가 4명에서 나눠 받았을 때 하고 총 세금 차이는 2억 9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죠. 그 집안으로 보면. 집안으로 보면. 네. 자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지만 네. 세금은 3억만큼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화목해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가족이 화목하면 정말 좋은데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서 네. 요즘에 뭐 증여를 한 해 만에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증여를 한 해 만에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부모님은 세금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똑같이 나눠서 지분으로 다 나눠주고 싶은데 자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얼굴도 안 봐요.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 각자의 지분을 넣기가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힘들죠.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만 놓고 상담을 하면 상담이 항상 중간에 막힐 때가 많아요. 가족의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여를 고민한다라는 부분은 왜 상속의 공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미리미리 고민을 할까라는 거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세금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를 미리 넘겨주는 것도 있고 재산 형성을 시켜주는 것도 있는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전에 먼저 증여를 하는 게 나중에 상속세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래 살고 장수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네. 상속세는 우리가 상속이 발생한 달 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죽은 날을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날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죠. 이게 상속세예요. 네. 그런데 이게 구조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제가 오늘 죽어요. 그럼 오늘 가지고 있는 재산만 없으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제가 자녀들한테 돈을 계속 줘요. 네. 그러면 미리 다 주고 아니면 증여를 1억 원까지는 10%밖에 지금 계정 전은 10%밖에 세금이 안 나오니까 1억 원 주면은 이제 증여세가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미리 다 줘버려요. 그럼 상속이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는 제가 재산이 없다 보니까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상속이 발생한 날 제가 죽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에 1순위 상속인들 그러면은 자녀들이 해당이 될 거고 배우자가 해당이 되겠죠. 1순위 상속인들한테 사전에 증여한 재산들이 있으면 전부 다 다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을 끌고 와가지고 합친 다음에 상속세를 계산을 하고 그때 납부했던 세금이 있으면 빼주는 형식으로 가요. 그래서 볼륨을 키워놓은 다음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 세금에서 미리 납부했던 세금들이 있으면 그걸 빼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라는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10년이 지나버렸으면 합산하지 않는 거냐?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살수록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사전 증여를 하고. 네, 사전 증여를 하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 대한민국의 평균치를 보면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계속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번 봤을 때 24년도 올해 상속이 발생을 하는 걸로 기준을 놓고 보면요. 네. 2018년도 예를 들어가지고 6년 전쯤에 제가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원짜리를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증여세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제가 받았죠. 네. 근데 24년도 그럼 6년이 지난 다음에 상속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산의 가격은 6년 동안 올라서 15억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상속 재산의 합산은 되겠죠.
그렇죠. 네, 부동산을 미리 증여를 받았지만 10년 안에 들어있으니까 상속재산에 합산은 될 거예요. 근데 그럼 얼마로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평가가 되는 금액은 15억 원이다 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증여를 받으면서 평가됐던 금액 신고가 들어갔던 금액이 있잖아요 10억 원 10억 원으로만 평가가 돼요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억 원에 내가 이미 증여를 받았으면 네, 네. 이 자산이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 15억 원이 되든 20억 원이 되든 30억 원이 되든 10억 원에 대한 걸로만 합산을 시키는 거고 나머지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계속 10억 원에 대해서만 그렇죠. 세금을 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재산을 줘야지만 해요. 그래야 가치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도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일찍이 생각을 했다. 네. 미리미리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10년도 한참 전 지난 12년 전쯤에 2012년도에 제가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요. 이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더 쌌었어요. 네. 7억 정도였다. 라고 하면 7억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증여받고 1억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 부동산은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배 이상의 상승을 네네네. 했어요. 상속재산의 합산이 안 되는 거죠. 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2년 전이니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재산이 8억만큼 상승한 부분은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익분도 세금 없이 가져온 게 결론적으로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얘는 아예 그냥 열외가 돼버리는 거네요. 네. 근데 10년 안에 있으면 그때 합산 그 증여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산돼서 상속 재산으로 네. 들어가는 거고요. 네.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그 대신에 세금을 계산을 한 다음에 미리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오래 살아야겠네요. 맞죠. 오래 살아야 되는 거고 장수해야 되고 또 장수를 하시면서 미리 좀 줄 재산이 있으시면 사전에 증여를 미리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장수를 하시게끔 또 이렇게 그렇죠. 보필을 잘 해야 보필을 잘 하셔야 돼요. 재산이 많으시면 자녀분들이 좋은 것도 많이 사드리고 네, 보양식도 많이 네. 사드리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10년이 생각보다 엄청 긴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에 대해서 또는 증여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세요. 저처럼 이제 젊은 나이에 이미 그걸 고민을 하진 않으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를 드리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사위 며느리도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려요. 이제 상속인 가족이죠. 가족이죠. 응. 법적으로는 가족이에요. 마음이 안 가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은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할 때 10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상속인에 해당한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직계 비속,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기간을 10년까지로 늘리지 않고요. 5년으로 해요. 더 짧아요? 짧아져요. 그러면 이때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범주 내에 있는 사람, 사위와 며느리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5년 전에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공제금액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4천만 원만큼 줄어들기는 해요. 네. 세금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고요. 똑같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도 합산이 되지 않기 아닙니까?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사위 며느리는 곧 죽어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농담 삼아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있으면 이혼도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 자녀를 건너뛴 손자 손자 손녀 네, 같은 손자, 경우에는 손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5년의 범위에 들어가요. 네. 네 대신에 손자는 부의 되물림의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까지도 증여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심야 할증 요금이 붙는 것처럼 할증이 붙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30% 또는 40%까지 해서 할증이 붙어가지고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보다는 30에서 40%를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리를 한번 딱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전증여를 하는 이유. 그래도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부를 이전시켜주자.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첫 번째 이제 총 네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합산 배제가 된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안 될 수 있겠죠. 우리가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 사위 며느리라고 하면 5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손자녀도 포함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재산을 보는 안목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미리 증여를 하면 이 가치가 오르고 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 없이 부를 이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라고 하는 월세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뭐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30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운영 수익이 증여가 된 다음부터는 내 소득이 아니고 자녀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이 소득을 가지고 정당하게 신고가 되고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녀한테 넘겼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게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거나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재산이 없어도 충분히 제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적은 자녀한테 넘겨주시고 자녀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제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사전증여와 상속을 좀 비교해보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지만 자녀는 어쨌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거보다 더 받는 게 증여되는 부분이 더 크니까 그럼요. 그거는 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의 스스로 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그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증여세는 항상 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그 2024 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이제 달라지는 점들로부터 시작해서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얼마나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사무사님께서 이 부분은 상속 증여는 아닌데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화두가 많이 됐었던 부분 원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가장 화두가 됐었던 부분이 상속 외에도 금융투자 소득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지금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는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는 아예 전면 폐지 부분으로 개정안이 반영이 됐고 이제 만약에 올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폐지가 확정이 되면 원래는 2025년도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고 기존처럼 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가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과세 유예 부분이 있는데 이 가상자산 과세 부분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코인이라고 부르는 자산들인데 이거는 원래대로라면은 2025년도 시행 예정이었었거든요 과세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이거를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2027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하고 그 결이 좀 같았던 내용이기는 한데 주식이 이제 내년부터는 2월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개정안으로 따로 빠져가지고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부동산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증여재산 공제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자한테는 얼마까지였죠 아까? 증여요? 6억 원.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1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6억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6억 원에 지금 팔면 시세 차익이 5억 원이나 벌써 발생을 그쵸. 했으니까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그러면 배우자한테
지금 증여하면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니까 배우자한테 명의를 돌리고 그러면 배우자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아갔잖아요. 배우자가 팔면 취득한 금액 6억 원, 파는 금액 6억 원 똑같으니까 네, 세금이 없네요.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편법이 됐다라고 해서 취득 가격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거나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그 재산을 팔게 됐을 때 이 취득가격을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격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네. 숫자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네네네. 1억 원에 취득했던 부동산이 6억 원이 됐어요. 근데 제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서 6억 원으로 취득가격을 만들어줬죠. 네, 그렇죠. 그리고 6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취세 차익이 취득가격 6억 원, 판매한 매도가격 6억 원 해가지고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증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당초에 취득했던 1억 원으로 계산을 해서 양도세를 납부하게끔. 10년 안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게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사실 네네. 원래 5년이었는데 늘어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부동산으로만 드렸어요. 네네. 그렇죠? 네. 부동산으로만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양도세 대상 중에서는 주식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뭐 삼땡전자라거나 네, 현땡 뭐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양도세를 안 납부하지 않아요. 대주주가 되게 힘든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는데 문제는 해외 주식이에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엄청 핫했었죠. 그쵸. AI 관련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해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해외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시세 차익 내가 취득한 가격이랑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2월 과세에 대한 내용이 네. 주식에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어... 다 이거를 부동산의 예를 들었던 걸 네. 주식으로 바꿔서 해외 주식으로 하면 N 뭐 시작하는 그 엔비디아 네, 거기로 하면 좋습니다. 엔비디아로 하면 제가 1억 원어치를 샀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급상승을 해서 6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해외 주식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죠. 배우자는 증여를 받자마자 바로 6억 원에 거의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네, 시세가 네. 조금 발생할 수 네. 있지만 6억 원에 발생을 해도 취득가격과 판매한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양도세가 없어요. 여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대로 양도세가 없이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 해외 주식의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 이 방법들을 활용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주식도 들어갔어요.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걸로 하고 대신에 기간을 1년으로 짧게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겠다라는 걸로 내용이 들어갔고 대신 폐지하는 대신에 주식에 대한 2월 과세 1년 적용하는 거를 별도의 법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주식도 2월 과세 적용되게끔 항목이 넣은 거죠. 더 강화됐네요? 그렇죠. 강화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뒀다라는 개념은 사실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이 엄청나게 주식만큼 변동이 크진 않다 보니까 기간을 굉장히 오래 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주식은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이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1년 뒤에 이 가격일지 그렇죠. 아니면 폭락을 할지 네, 모르니까 네. 기간은 좀 짧게 둔 것 같아요. 대신에 1년 안에 팔게 되면 당초 증여를 한 사람이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걷어가겠다라는 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예요? 요즘 뭐 얘기 듣자 하니 빨리빨리 그러면 맞아요. 해야 그래서 된다. 지금 해외 주식으로 지금 장이 워낙 좋았었으니까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 자체가 시행이 되면 2025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를 받은 거에 네. 해당하는 거는 이 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법안이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 한 반기 정도 남았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기 전에 이 해외 주식 같은 빨리. 경우는 작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을 많이 하실 거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아, 그러니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그거는 N 뭐뭐뭐처럼 많이 올랐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해외 주식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럼요. 빨리 배우자한테 네. 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올해 안에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하신 거니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를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식 양도세 2월 과세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발의가 이제 현 정부 전에 이제 발의가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2월 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따로 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속 증여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또 변동이 있으면은 저희 또 세무사님 모시고 또 한번 이제 확정된 상황 하에서 이제 안이 아니라 이제 아예 법으로 확정된 상황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이런 걸 세테크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세테크. 네, 세테크와 관련해서 지혜와 지식을 나눠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